자료를 오늘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일도 가실 걸 권장해 드리면서 제가 하이라이팅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네, 여기 7쪽에 있고요, 7쪽. 7쪽에 요약을 보시면 폭력적 분쟁, 폭력적 갈등을 감수하려면 예방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방. 그 다음에 지금 폭력적 분쟁, 갈등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은 지구적 문제입니다. 지구적 문제. 세 번째, 분쟁 예방을 잘 해보려고 자꾸 뭔가를 구성하면 저는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폭력, 분쟁 미리 예상해야 돼요. 준비하는 혜택을 봅니다. 전후, 전쟁 후에 훨씬 과제가 많아요. 앞으로 평화협정 맺고 나서 훨씬 과제가 많아질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줄이려면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군대를 이해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파트너십이 바뀌어야 돼요. 연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이 있어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폭력적 분쟁이 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불행히도 아무리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설자 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착한 가치를 많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촌이 훨씬 더 험악해지고 분열됩니다. 첫 1번 이유는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 다 아시겠지만 통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촌에 가장 잘 사는 사람, 한국에도 몇 사람 있죠. 지구 100대 부자, 200대 부자. 200명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한 100명 정도의 지구촌의 최상위 부자가 자기 재산의 50%를 헌납하면 지구촌의 빈곤의 문제와 기아의 문제와 환경 오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평상시 아주 상식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한국도 거기에 악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인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무책임해요. 무책임. 다 먹여 살리고 다 구제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적대감, 혐오, 폭력의 유혹을 유발할 것은 분명하죠. 두 번째, 무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무기가. 저희 한국은 무기 통제를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총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거의. 부산에 가면 암시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총기를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한국이 악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촌에는 성인 남자들을 5번 정도 완전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 예를 들어 18세 이상이라고 합시다. 18세 이상의 모든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을 5번 완전 무장할 수 있는 수류탄 뭐 해갖고 박격포에서 5번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 수출 10대 강국입니다. 저희가 한국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게 있다면 저희 무기 수출에서 돋보고 있어요. 숫자 안만 말씀 안 드리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테레비나 서울에 오셨을 때 가을마다 한강변에서 열리는 불꽃축제 보신 적 있으세요? 불꽃놀이 축제? 네. 어마어마한 규모가 또 화려하게. 네. 그 돈 누가 되죠? 한화에서 벌어집니다. 한화. 한화의 원래 이름이 한국화약. 한화하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네. 한국화약이었죠. 한국화약. 뭐 만드는 데였죠? 화약, 총탄, 소형 무기, 수류탄, 대인지뢰.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국화약이 소형 화학폭탄 제품, 총알 포함해서 대표적인 수출, 세계적인 수출업체입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저희 학교에 유학원 학생 중에 파키스탄 학생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북부에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가, 혼란에 처해 있는 국가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아주 종교적인 문화와 가부장 문화가 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시족 문화, 그래서 마을에는 한 시족이 살고 한 가족이 이렇게 살아요. 결혼은 이제 마을과 마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을의 장은 시족의 장이에요, 시장. 우리도 치면, 뭐죠? 문중의 뭐죠? 종손. 그분이 이제 마을 회장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다 무장하고 다녀요. 모든 남자들이 다 무장하고 다녀요. 저희 학생이 그런 지역에서 왔는데, 마을 시장에 가면 도마도를 산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1,000원 주고 한 3개 정도 살 수 있대요, 1,000원 주고. 그리고 그 가게 바로 옆에 1,000원 주고 수류탄 2개 정도 살 수 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기의 법만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1,000원 주고 도마도 3개 샀고, 바로 같은 장바구니에 1,000원 주고 수류탄 2개 샀고. 근데 그 수류탄과 그 지뢰, 그 총탄이 한국 산의 가능성이 3분의 1 정도 돼요. 전 세계 시장에서. 자, 그래서 폭력적인 분쟁이 심해집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부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사회가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게 청년층이 그 사회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바지해보겠다, 내가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학교 선생님이 되어보겠다, 이런 청년층의 의욕이 생겨야 사회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갑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청년층이 그 사회에서 난 얻을 게 없어 라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아주 암울한 사회가 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국제노동기구,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국제기구, 전세계 통계를 모으고 정책을 내는 국제노동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계와 정보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기구인데요. 이 노동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2030년에서 50년을 거치면서 청년 실업률 50%까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사태가 그렇게까지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5포, 6포, 7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청년층과 사회의 결속률이 위기 상태에 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더구나 비정규직도 포함해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질 거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기술의 고도의 발달과 자본의 고도의 집중. 그러니까 자본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봇화해서 사람이 채용 안 하고 더 높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도의 이 자본주의로 가게 되면서 이걸 막을 수 없는 추세가 된다는 거죠. 법률가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AI.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뭐라고 했죠? AI가 이제 보편화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직업이 교수하고 변호사래요. 이 데이터를 다 이제 컴퓨터가 처리해서 자문해주고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요소 때문에 폭력적 분쟁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많은 요소가 있는데,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의 등장, 프랑스의 또 이상한 정치인의 등장, 곳곳에 이상한 정치인들의 등장, 이런 점들이 굉장히 불길한 지금 전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미리 검토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붕괴 조짐이 있는 사회 영역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막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화의 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러한 조짐 때문에 지금의 평화 문제에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 사회가 어떻게 균열되고 분열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붕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지표들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왕따, 배제, 갑질의 발생, 여성 혐오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타성과 인종차별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빈부 격차를 통제하지 못하는 점, 독점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고 재벌 규제를 마음대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 요소들,
그다음에 청년층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무관심, 전 무관심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관심, 배제당함의 느낌. 나는 우리 사회의 구성으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배제의 느낌, 배제 고충, 이런 점들이 붕괴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선생님 조금 더 질문과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인권과 평화는 인권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인권 없다라는 굉장히 추상적 원리로서 우리가 상식으로 갖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보면 인권은 법이나 제도로서 어느 정도 정착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평화는 아직도 국가에서 하는 일 또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일 이런 추상화 이념의 편향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평화도 인권법이나 인권사상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로 적용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평화권이고요. 평화권. 평화권을 최근 대법원의 판결처럼 양심적 평화 법권을 통해서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시민들이 사는데 핵심적인 권리로 우리가 운동화할 수 있고요. 운동화할 수 있고 정당이라면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인권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데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대략 추산한다면 평화의 권리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데 한 20,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대와 사회 분열 요소들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비대한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성역화, 군대의 기능과 군대의 권력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 시민의 권한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국가주의적인 태도가 이제 커다란 어떤 취약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 분열 요소인데 이 분열 요소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이 사회가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 나를 구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러는 어떤 격차가 지금 그 어느 때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집중하는 것이 예방적 접근의 핵심이고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 몰아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의견 좋으니까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시 문화권에 대한 평화에 대한 사실 교육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일례로 그 평화권에 저급권도 있고 불복종도 있고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그런 뉴스를 보기 싫어서 TV는 다른 프로는 좀 보면서 TV 시청률을 거부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어서 KBS 수십 년 앞으로 거부. 그런 것도 그렇고 대표적인 거부권. 또 한 가지는 요 일전에 그 적십자 회비 내가 회원이 아닌데 그 지로 영수증이 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2,500만 세대라면 2,500억인데 다 내면 그걸 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쓰고 회식하는데 많이 썼다는 얘기 듣고 제가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그것도 불복종이 있느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살던 곳에서 살던 대로 살고 싶은데 농사를 짓고 선대로부터 쭉 살고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개발하는데 땅을 수용해야 가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가격도 못 받고 내어줘야 되고 걱정하는 가끔 있어서 너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취약 영역이죠. 적극적으로 권리 영역도 쟁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지는 내가 정한, 내가 권리의 주체다. 여기에 발전권, 여러 가지, 하여튼 나의 운명, 나의 삶을 결정할 권리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권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시사점을 끌어낸다면 앞으로 남북한이 만나서
경영을 하고 도로를 내고 서로 같이 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는 나에게다. 굉장히 중요한 평화의 권리이자 주민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또 의정부가 질문 있으면 말씀입니다.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인데 의무가 우리가 보통 보면요 국방의 의무, 군대가 싫거든요. 납세의 의무, 세금 내기 싫고 교육의 의무,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너무 권리에만 집중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금 아까 언급하다 말았는데 같이 이 교육을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권리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리고 의무가 적절한 권리에 의해서 항상 균형 잡혀야 되죠.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인권을 희화, 인권 별거 아니다, 웃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했던 농담 중에 하나가 야 그게 나 자유면 내가 널 때릴 자유도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권력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마음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이게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할 수 없다 라고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권리가 우선이에요. 인권의 영역에서는 그 자유가 우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 제한이 의무사항인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권리를 내세우려고 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최대한 정도로 보장해주는 방법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또 인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이 없어도 지켜야 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켜줘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핵심적인 의무는 국가에게 있어요. 국가에게. 설사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또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국가에게 지어지게 됩니다. 시민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그래서 인권의 영역에서는 의무로 굉장히 특수하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기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예, 몇 개 와서 죄송한데요. 그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서 80년대, 90년대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져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전까지는 보면 그래도 이 공동체라든가 최소한 자기가 뭘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지금 보면 혐오가 굉장히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이 혐오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 도대체 동양사회에서 무슨 그 예의, 동방예의지구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혐오가 심해질까에 대해서 한번 원인과 대안을 좀 말씀해 볼 것 같습니다. 네, 2분 전에 아마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지금 던져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분야에서 조금씩 글도 쓰고 이제 토론회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의 분석과 해석입니다. 저의 분석. 얼마나 보편적인지 다른 분들이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저는 일단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작은 현상도 구조적인 현상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기서 출발을 했었어요. 구조적 폭력이라는 얘기로. 자, 분단이 어떤 구조인가요? 분단은 절대적인 적이 저쪽에 있고 절대적인 우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정희 시대 때 핵심적인 정책 구호가 총화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은 어떤 거냐면 적대적인 적 앞에서 우리는 동질성, 완전히 동질적인 총화 단계라는 일체감을 가진 조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학교 교육이든 문화든 인간관계든 여기서
개인이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나 개성이나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극단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단체제는 비상상황이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또 반공표 중에 자주 나오는 게 호시탐탐이잖아요. 호시탐탐. 호시탐탐이 상징하는 것은 항상 비상사태로 사는 거죠. 비상사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군대식 구호, 돌격정신이라고 표현되는 거. 그래서 저희는 분단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전사회적으로 미친 것은 돌격폐쇄로 비상적인 상황에서 대기상태로 사는 거죠. 이 대기상태로 사는 것이 되면 언제 불날지 모르는 소방대나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사건이 생기면 이런 조직에서는 함께 민주적으로 토론해갖고 어떻게 부를 겁시다, 어떻게 대처합시다, 토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상사태 사회에서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위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고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분단체제가 만들어내는 인간형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고도산업화가 되게 되면서 산업화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문화를 갖고 온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분단체제의 영향이 거기에 결합되면서 대장을 위해서, 고지를 위해서 돌격해야 돼요. 고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사자예요.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엄격한 선후배 구조, 일사불란한 구조가 아니면 돌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낙후한 조직이죠. 거기에 편제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 인권 좋아하는데, 나 남녀평등해야 되는데, 나는 국영수 싫고 인류대학 싫은데, 나는 딴 거 할 건데 너는 왜 잘난 체하니? 누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직을 붕괴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가치가 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의 분석은 분단체제는 인간관계를, 수평적인 인간관계,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극도로 축소시켰고, 이탈자, 자기 개인과 개인의 존엄을 추구하는 이탈자가 나오게 되면 집중포화를 통해서 그 이탈자를 낮은 존재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데, 갑자기 낙은 존재를 발명할 수가 없어요. 발명할 수 없으니까 문화적 언어는 기존의 문화를 차용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문화에서 차별받는 존재들을 갖고 들어와요. 기존의 문화에서 어떤 존재들이 차별받았냐면 가난한 사람들, 피난민들, 여성, 나이 어린 사람들, 공부 못하는 사람들, 1등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 문화에서 차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탈자가 보내면 이제 낙인을 찍어서 무슨 충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키워드는 뭐냐? 절대적인 적 앞에서 엄격한 상하질서로 단결해야지 정상적인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분단체제와 어떤 동물적인 시장놀이를 통해서 경쟁에서 승자는 옳다라는 시장주의가 결합하면서 지금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는 사람을 집중포화하는 집단적 배제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와 분단체제의 쌍생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마쳐질 것 같죠? 선생님들 장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